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목포 지역 내 주요 해양시설과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방제장비 공동활용 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근본교육은 목포 해경과 저유 4개사가 2017년에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상호지원협력을 위한 협약에 따라 해경과 해양환경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해수기 등 방제장비를 교육시킴으로써 해양시설, 방제업체 종사자 등 민간세력의 방제장비 현장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. 해경에서는 각종 펌프를 이용한 긴급 유류이적 교육과 함께 해안방제에서 활용 가능한 고압, 저압 세척기 운용 훈련을 실시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유출류를 회수할 수 있는 장비인 유해수기에 대해 이론 및 작동법을 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최강철 목포해경서장은 앞으로 방제장비 공동활용 교육의 참여그룹을 확대시켜 민간 부문의 방제 대응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